네, 안녕하십니까. 황상군의 점심 특선. 벌써 9번째 시간이 됐는데요.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탐립동 880번지에 위치해 있는 윤식당이라는 가정식 한식 뷔페 식당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돈 4,800원에 맛있는 반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, 거기다 덤으로 맛있는 보글보글한 라면까지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지금 차를 타고 한번 탐립동에 있는 윤식당이라는 곳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얼마나 반찬이 알차게 나오고 또 라면은 또 어떻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는지도 알아보고요.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서 그 후기를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탐립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고요. 4,800원이라는 가격에 다양한 한식 뷔페식의 그런 가정식 백반을 맛볼 수 있었고요. 거기다가 덤으로 진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었어요. 물론 계란까지 넣어가지고요. 계란까지 넣어서 먹을 수 있었고 뭐 라면의 종류도 진라면도 뭐 매운맛, 순한맛 있었고, 신라면도 있었고, 그리고 물도 빨리 끓일 수 있게 뜨거운 물도 비치가 돼 있었고요. 반찬도 굉장히 종류가 많았습니다.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 다섯 가지를 갖다 먹었고요. 자,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탐립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 점심에, 윤식당, 대전광역시 유성구 탐립동 880번지 윤식당 강력하게 강추드리겠습니다. 자, 황장군의 점심 특선.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알차고 가성비가 좋은 또 다른 좋은 식당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